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. 네,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. 저희가 골프를 치다 보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바람이 있잖아요. 바람이 많이 불면은 저희가 목표한 곳에서 공이 많이 벗어나서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람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네, 바람을 이용하시거나 예.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시려면 예. 공의 탄도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이 공의 높낮이, 날아가는 그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하면 바람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, 탄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는 뭐 뒷바람이 불 때는 공을 좀 바람에 태워서 좀 멀리 보내고 싶고 또 바람이 좌우로 불거나 앞바람이 불면 좀 낮게 쳐서 바람을 최대한 덜 받게 하고 싶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일단 높게 좀 보낼 수 있나요? 네, 드라이버 탄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티 높이인데요. 네. 티 높이를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중을 우측 발에 6대 4 정도로 우측에 더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니쉬는 하이 피니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아, 티를 약간 높게 꽂고 오른발에 좀 체중을 좀 더 두고 하이 피니쉬를 해라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탄도를 좀 낮게 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? 네, 탄도를 낮추고 싶으실 때는 예. 티의 높이를 평소보다 좀 낮게 꽂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예. 공의 스핀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윙을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피니쉬를 낮게 유지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티를 낮게 꼽을 경우에는 페이드가 나거나 심하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기도 해요. 스핀이 좀 많이 걸려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나요? 네, 그럴 때는 예. 드로우 스탠스를 취해주시면 예. 훨씬 더 페이드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. 예. 오른발을 손가락 하나 정도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. 아, 오른발을 약간 뒤로 빼주고 스윙을 하면 이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좀 방지할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는 아이언을 들고 나왔는데요. 아이언 샷의 탄도를 좀 낮게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, 아이언 샷의 탄도를 낮추는 방법은 세 네. 가지가 있는데요. 스윙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피니쉬가 낮은 것은 드라이버와 같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의 위치입니다. 아, 공의 위치. 공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지 낮은 탄도로 칠 수 있나요? 공의 위치를 평소보다 반개에서 한 개 정도 우측에다 놓는데요. 네. 그런 이유는 이 클럽 헤드가 가파르게 최대한 가파르게 진입을 해야지만이 발사각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공을 평소보다 반개에서 한 개 정도 오른쪽에 놔야 가파르게 헤드가 공을 맞추고 그래야 발사각이 낮게 유지돼서 낮은 탄도로 샷을 할 수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드라이버와 아이언 탄도를 좀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연습을 통해서 한번 저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